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들한테 완전히 포획이 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된 겁니다. 울산 교육감 선거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종합 결과입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울산 교육감 보궐선거는 울산엔 5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조작값은 다 동일 조작값 35%. 이거는 어마어마히 큰 수치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공직선거에 비해서 교육감 후보의 조작값이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윤정권 하에서 35%를 전국에 동시에 여러분들 조작했다는 이야기는 윤석열 정부를 아주 물로 본 겁니다. 조작규모, 총조작규모, 득표수 정감의 여러분들 규모가 중구는 5,064표, 남구는 7,736표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빼앗습니다. 빼앗은 것만큼 여러분들 당선시켜야 될 사람을 밀어주기 때문에 빼앗긴 득표수가 친 여러분들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주홍 씨가 빼앗긴 득표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공직선거 두 번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2024년 총선 저는 뭐 거의 조작할 걸로 봅니다. 2027년 대선 거의 조작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권력이 넘어가겠죠. 그다음 그 사람들 안 내놓을 겁니다. 왜? 선거를 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우성 치더라도 관계없죠. 왜? 그냥 선거를 이름들 장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 표가 아주 여러분들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래서 이제 이게 참 고된 일인데 이걸 다 조사한 다음에 평균값 기준으로 전체를 몇 프로 정도 가져갔냐라고 이렇게 사전투표 조작률 기준으로 보니까 김주홍 후보가 34,232표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몇 프로입니까? 예, 11.36%를 여러분들 가져간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그래서 총 조작 규모가 24.78%입니다. 그러니까 울산 교육감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투표자 수가 10만 5,480명인데 이 가운데 24.78%만큼 여러분들 득표수를 이동시킨 겁니다. 득표수 증감을 시킨 겁니다. 뭘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을 위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율 기준으로 천창수 후보는 10%를 올려주고 그다음에 김주홍 후보는 11%만큼 빼앗은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기준으로. 그러니까 조작을 안 했으면 천창수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56%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10%만큼 표를 밀어줘가지고 67%가 된 겁니다. 김주홍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를 조작 안 했으면 44%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표를 빼앗아가지고 여러분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율을 보게 되면 32%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뭐 다 자료를 만져가지고 발표하니까 여기 뭐 그대로 다 나옵니다. 이게 이제 보시게 되면은 선관위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게 천창수 후보의 득표수. 김주홍 후보의 득표수 백분율 기준으로 해가지고 천창수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64%를 받았고 그다음에 김주홍 후보가 34% 격차가 30%씩 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어떤 선거에서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하고 여러분 가짜를 비교한 것은 이게 가짜고 왼쪽이 이게 오른쪽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를 계산해 보시려면 천창수의 가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13,551표인데 진짜 천창수 후보는 11,019표밖에 못 얻은 겁니다. 선관위 발표 김주홍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7,234표인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9,765표가 되는 겁니다. 왼쪽은 가짜 오른쪽은 진짜입니다. 차이를 구하게 되면 쑤셔 넣어준 거 1번 그다음에 빼앗은 거 나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총투표 그 총득표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7%만큼 훔친 겁니다. 이거는 사전투표 투표수가 아니고 총투표 투표자 수입니다. 24만 8천 명 가운데 7% 정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표를 다 훔친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나는 완전히 가버렸다고 봅니다. 이만큼 지금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야기 안 합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고 벌 받을 겁니다. 벌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국회의원 선거만 여러분 훔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 선거만 훔치는 게 아니고 시군구청에 의해 기초의원들도 훔치는 거 아닙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